40번이요, 40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한 연구가 인베스케이티드. 아, 동사입니다. 제가 동사자리에요. 네, 인베스케이트 하면은 조사하다죠. 그죠? 뭘 조사했습니까? 경제적 비용을. 아, 편견에, 선입견이죠. 그죠? 프레지스가 뭐라고? 선입견, 편견입니다.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 말이. 재밌죠? 다시 말하고, 경제적 비용이래. 밑에는, 답지에는 뭐로 나왔냐면은, 밑에 중요한 거를 요 단어 대신에 뭘로 나온 거야? 파이낸셜로 나온 거야. 알았죠? 금전적인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뭐에? 빈칸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빈칸. 두 개 줘. 니네 편견이라는 단어는 또 뭘로 바꿀 수 있지? 바이어스라는 단어 있죠? 그죠? 바이어스라는 단어하고 뭐 스테레오타입도 돼요. 스테레오타입 하면은 고정관념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선입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뭐를 기반으로 해서 얘에 대해 어떤 맹목적인 추정이라고 하네요. 그죠? 맹목적인 추정입니다. 그냥 딱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해가지고 편견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비용이야, 그렇지? 이게 나 읽어보면 뭔 말인지 나옵니다, 알았어요? 이게 왜 내가 밝혀졌는지 이해될 겁니다. 자, 연구가들이 리스 아 좋습니다. 아, 원모에게 원모술이 되겠죠? 한 그룹에 네, 데니시, 데니시는 덴마크 사람들을 얘기해요. 덴마크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덴마크 10대들에게 뭘 줬냐면은 선택권을 준 거야. 뭐의 선택을 줬냐면은 일하는 거죠. 누구랑 일하라 합니까? 두 사람들의 중에 한 사람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A라는 사람 그룹이 있고 B라는 사람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하고 일하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10대가 절대 그 둘 중에 이더 어브 됨이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더 원거 중에 하나 를 절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네요. 다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 이거니 이거 생각해야 되지 얘들아. 두 사람들을 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원이고 그치? 네, 나머지 하나는 뭐다? 디아더다. 예, 대표네요. 그 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요. 한 사람들은 뭐였냐,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은 had a name,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있냐 이렇게 되겠네. suggest, 암시하는 뜻이 빠졌겠죠. 그 사람들이 뭐로부터 왔대? similar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냐, 그렇죠? 자기네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다음 뭐죠? 민족이라는 단어죠. 어떤 민족적인 또 religious 뭡니까? 종교적이죠. 그래서 종교의 또 민족의 종교의 그런 background, 환경을 트니까 뭐에 그러니까 얘네하고 그 10대하고 자기네하고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알았어요? 어? 어 이름만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혁수 딱 이런 이름이 있어 그럼 끝났죠? 아 종교는 모르겠네요 그죠? 적어도 한국 사람의 어 뭐겠다 야 아랍 사람 유명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모세야 알았어? 어 모세 딱 하는 순간 어 뭐 유대인 계열의 그렇지? 종교는 유대교겠다. 알았죠? 이런 걸 암시할 수 있는 거겠죠. 이름 딱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 외에만으로. 진짜 신기했어. 이름이 뭐냐? 이 모세. 어, 어디서 왔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한 그룹은 뭐라 했어? 비슷한 거고. 그 당연히 여기도 나오겠죠. 뭡니까? 똑같은 패턴이죠. 다른 사람은 이름을 어떤 이름 암시하는 걔네들은 다른 민족적 종교적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쉽죠?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민족적이나 종교적으로 같은 이름을 쓰냐 안 쓰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앞으로. 만약에 자기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선입견이 들어가. 어? 어, 무슨 느낌? 뭐 이런 거잖아. 아, 우리 한국 사람. 맞지?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 사람. 뭐 이런 인적 성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연구가 보여준 게 뭐냐면 그 10대들이 준비가 돼 있었대. 수동태입니다. 뭐 하도록? on. 어, 평균의 8%를 갖다 얻는데 보세요.
8% 요 말이 중요했어. 어떻게 됐는데 8% 적은 상태라고 하죠. less. 만약에 걔네들이 일한다면 누구하고 someone 걔네들이 생각하기에 뭐 했던 사람 보세요. 똑같은 이제 똑같은 민족적 종교적 환경하고 거기서 온 사람하고에서는 뭐 한데 일했을 때 8% 덜 이렇게 보면 어떠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저 위에 빈칸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지. 자기가 그냥 뭐야 똑같은 그룹에서 왔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선입견 하나만으로 뭐한 거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같이 민족이니까 내가 조금 예를 위해서 더 양보해주거나 뭘 더 챙겨주거나 이런 이래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덜 벌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법적 구조가 좀 참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여기는 분명하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습니다. 무슨 격이 생략돼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관계대명사 무슨 격? 맞춰보세요. 지현아? 무슨 격? 조가? 네. 너 나한테 지금 욕했니? 뭐라고? 목적. 목적격이 생략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 맞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안 하면 이상하잖아. 갑자기 남대없이 또 뭐가 나왔어 지금. 동사가 나왔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안 보여요? 이거 갖다 버린 겁니다. 주어가 생각하기에, 주어가 말하기에, 주어가 주장하기라는 무슨 절? 삽입절. 알았어요? 자, 얘는 문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어가 어마어마하게 갖다 버리고 나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빠진가? 빨리 뭐가 빠진가? 주어가 빠진가?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격이 생략돼 있어? 주격이 생략된 거야. 니네 원래 문법 어떻게 배웠어?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로 배운단 말이야 원래. 알았죠? 하지만 딱 예외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삽입절이 있을 경우 모양상 생략을 가능합니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계되면서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 걔네들이 생각하기에 알았어요? 여기 후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시작 온 사람 뭐하고 똑같은 데서 온 사람.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어떻게 8% 덜 평균적으로 이렇게 돈을 얻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편견이 이 선입견이 프레지스 나옵니다. Was evident 분명했대요. 알았죠? Evident, clear, 분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휘셔 문제도 이런 거 잘 나오겠죠? 분명하냐, 뭐 obscure, 뭐 clear냐? 10대들이 누구에게? 여기 누구에게라고 하는데 SLS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SLS가 수거가 이런 의미가 있잖아. ASLS, B 하면은 B뿐만 아니고 A도 역시잖아. 다시 말하고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생각하면 얘네나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대다수의 민족적 이름을 가진 애들이나 아니면 소수의 그렇죠? 소수의 민족적 이름을 가진 애들이나 알았어요? 그런 10대들이나 이런 10대들이나 다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분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0대들은요 자 블라이든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을 만들고 있었어. 그치? 뭐에 대해서? 걔네들의 잠재적 동료의 뭐에 대해서? 요 단어도 중요하겠지. 인종에 대해서. 레이스가 인종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컬리그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apply A to B가 뭐죠? A를 B에 뭐하다? 적용하다죠? 그치? A를 B에 적용하다. 그 선입견을 어디에다가 그러한 추정에다가 뭐에 적용했대.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문장이 되고요. 자 여기 보자. To the point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서 수식 받아가지고 뭐뭐 정도까지가 됩니다. 해석이 뭐뭐 정도까지 되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정도로 알았어요? 어? To the point to the 정도란 단어 degree 이런 걸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where는 원래 이렇게 쓸 수도 있어. To which로 알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where 자리에 which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다시 이 정도 할 만큼 정도까지 걔네들이 실제로 언로 목적어 투정될 때 그 편견을 자 여기가 빈칸입니다. 여기가 또 빈칸이야. 뭐 할 정도까지 시작 목적어로 투정과 오절단 보세요. 자기 자신의 잠재적 뭐야 인컴이라는 얘기가 돈의 수입을 얘기하잖아. 그치? 자기가 돈 벌어들이는 것을 갖다 뭐 할 만큼 빨리 뭐 할 만큼
줄일 만큼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 자, 얘가 빈칸에 나올 이유가 중요하죠. 잘 생각해보세요. reduce라는 말이 그 일은 요구했다. 두 10대들이 자, require도 마찬가지로 얼로 목적 투처럼 투부정사가 납니다. 뭐하도록 함께 일하도록. 그러니까 자세한 조건은 모르는데 딱 요거뿐이야. 단지 얼마 동안? 90분 동안 같이 일하라고 했대요. 걔네들이 근데 뭐야? 자기 수입마저도 자기 돈 버는 것마저 줄이게끔 이렇게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봐도 약간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치? 나하고 뭔가 같은 뭔가 배경인 사람이 오면은 좀 뭔가 양보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냥 좀 더 챙겨주고 내가 좀 덜 미흡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 10대들이 표현했던 선호도, 뭐 하려고 하는, 일하려고 하는, 누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누군가고 심지어 어디에서도, 요게 중요해죠, 그죠? 심지어 금전적 비용이 있어도 어디 걔네 자신에게 그 연구가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정에 기반되어진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뭐죠? 이성적인이죠, 그죠? 이성적인, 그죠? 이성적인 경제적 어떤 그 활동보다 뭐였다? 중요한 거. 아웃웨이는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아웃밤에 아웃이라는 단어가 붙고 뭐가 나오면요 해석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는 뜻이 돼요. 알았어요? 원래 웨이가 무슨 뜻입니까?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A, 아웃웨이, B 하면은 A가 뭐보다 중요하다? B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해. 알았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니까 아웃 넘버 하면 무슨 뜻이야? 그럼 똑같아. 숫자가 누구보다 A가 누구보다 B보다 숫자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아웃퍼폼도 마찬가지죠. 뭐에 대한 얘기야? 그럼 찍어보세요. 뭡니까? 아웃퍼폼이란 단어가 뭔지 몰라. 퍼폼 수행하다. 누구보다 A가 B보다 더 잘 수행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뭐보다 더 오만하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좀 좋죠. 그래서 선생님 어휘가 나올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빈칸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커트!